지방선거 당선인 대담 마지막 시간,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오도창 영양군수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예. 4년 전엔 59표 차의 신승을 거두셨고 네. 이번엔 압승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께 인사하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재선 영양군수로 당선된 오도창입니다. 지난 그 2018년 그 민선 지역 선거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차로 그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큰 그 득표 차로 당선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민께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공약 사항을 철저히 꼼꼼히 챙기고 이행을 해서 우리 도약하는 영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예산 5천억 원, 고추 생산 전국 1위, 또 농가소득 6천만 원, 이른바 5.16 비전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지난해 10월에 전국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을 89곳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영양군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시설은 그 10년간 매년 1조씩을 투자해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영양군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5천억 시대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고추 출하 장려금을 현재 200원에서 300원을 늘려서 전국 최고 고추 가격을 보장을 해주고 네. 또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하도록 해서 전국 고추 생산 1위를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엽채류 특구 지재라든지 정말 돈 되는 농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6천만 원을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선거 기간 중에 이웃 청송에서 통합 제안도 나왔었고요. 네. 공약 중에는 이제 교도소를 유치하겠다 이런 네. 말씀도 내거셨는데 네.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 우리 영양 군민들은 통합에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저 역시도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칫 그 지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소멸기를 슬기롭게 극복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교도소 유치와 관련해서는 80년대 초반에 우리 그 당시 청송교도소입니다. 청송교도소를 유치를 할 때 영양군 땅 20만 평을 편히 비켜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양군에는 좀 어떤 혜택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영양군의 격리 전용 그 교정 시설을 유치해서 정말 인구 증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국도 31호선 선형도 개량해야 되고 네. 열악한 의료 서비스도 개선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으신데요. 네, 우리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영양군은 그 변변한 병원 시설이 참 없는 곳입니다. 정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정말 골든 타임을 요하는 부분이 아깝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1번 선형 개량 공사를 우리가 초속히 좀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산내 마련간 그 위험 도로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좀 서둘러서 접근성을 좁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영양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 응급의료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군립의료원을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